본문을 그대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이 은혜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시작. 지은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 가장 깊은 곳에 거하며 거주하며 전능자 그늘 아래 사는 자. 우리 믿음 생활이 이 수준이 이 여기 전능 그늘 아래 있고 은밀한 곳에 거한 사람은 지성소 신앙, 지성소로 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그는 여호와를 향한 말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의 자신이 피난처가 되니까 하나님이 요새가 되고 내가 의뢰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난처, 하나님이 보호를 받고 요새가 되니까 문제될 것이 없죠. 그래서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내 영적 상태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성소에만 지극히 높으신 자에 거하면 사냥꾼 올무에서, 여러분 사냥꾼이 올무를 내는데, 덫을 내는데 거기 한번 빠지면 못 나와요. 인간적으로 마귀가 한번 덫을 빠지고 함정을 파놓으면 거기 빠져 죽어요. 그런데 그래도 해답이 있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어쩌고 뭐에 못 잔다더라도 하나님의 영적 현주소,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한 가운데서 보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4절, 5절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한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자, 깃으로 날개로 보호하기 때문에 그의 진실한 방패, 손방패가 되고, 우리가 믿음 그 정의 진실이 그 방패, 손방패가 되죠. 밤에 찾아오는 공포, 인생의 어두운 밤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이거 밤이, 인생의 밤이 와요. 우리나라가 지금 밤이 왔어요. 전국적으로 밤이 와버렸어요. 그런데 공포가 와요. 한강 밤에 두렵지요. 무섭지요. 근데 공포가 와요.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이게 뭘까? 낮에는 보이는데 갑자기 화살이 날아올 수가 있어. 우리 인생 사리가 화살이 와버려서 나를 넘어뜨릴 때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다 하더라도 또 6절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치는 재앙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땅에 인생의 사리가 전염병 있고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이걸 없앤다는 말이 없어요. 내가 세상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기는 법을 가르쳐줬지. 자, 내가 반석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땅에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산 교회만 이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서울대, 청와대, 백악관도 마귀가 장악해 볼 수 있지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7절 8절 시작. 천명이 네 왼쪽에서 만명이 네 오른쪽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가지 못하리로다.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들이 부흥을 네가 부리로다. 그냥 천명 만명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죽고 난리가 나요. 이 세상에. 그러나 너는 네가 영적 현주소가 지성소에만 들어간다면 걱정할 거 없다. 그러면서 9절 시작. 네가 말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진열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오늘 본문에서 1절도 중요하지만 9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읽고 9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진열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지존자 하나님이 품속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삼았으므로 그 다음에 언어가 중요해. 10절 시작. 화가 네게 미치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까지 못하리라. 니니 내가 하나님 품에 있는데 누가 나를 듣게요? 내가 영적 현주소가 어디냐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짓고 나무밑 때 숨어 벌벌 뜨는 거 몰라? 너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너의 어디가 있느냐 지금? 영적 현주소가 지금 어디냐고요? 하나님이 지존자의 거처에만 가면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 버리면 11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해서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것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요. 코로나 그게 뭔 문제예요? 그 다음에 12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붙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예? 발이 돌에 붙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이 시험할 때 마귀가 이것도 인용해 먹었더라고. 성전을 뛰어내리라. 발에 돌을 빚지 않는다. 이게 이단도 성경 갖고 인용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의 입은 말씀을 산다. 말씀을 다시 두 번째는 딱 마귀도 인용을 해요. 이제 그걸 여기서 그 이익을 인용했더라. 마귀 이용해 먹었는데 발이 돌에 붙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천사가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여러분 사자 독사도 발로 밟고 사단의 권세를 눌러버릴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오늘 14절부터 16절에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게 14절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여기서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시험 들면 하나님의 사랑 의심해버려요. 막 의심을 하는 거예요. 욥이 그 시험 당했을 때 아니요 나를 단련해갖고 정금으로 만들려고 그래? 그 사람 의심 열 자녀가 다 죽었어도 나를 훈련시키고 있어? 나 크게 쓰시려고 만들었어? 이렇게 해보니까 이기잖아요. 그 사랑 의심해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 즉 건지리라. 건지리라.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안 즉 높이리라. 이름은 명예잖아요. 네가 내 명예를 가지고 이르라고 날 높이면 내가 너를 높여줄게. 그러면서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자 간절히 구하면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날 내가 그와 함께하여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봐야 하나님 건진지 구스렁에 빠져봐야 나를 건졌는지 안 건졌는지 알죠. 평탄할 때 어떻게 알아요? 인생에 굴곡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체험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16절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로다. 장수라는 단어가 있었을까? 전염병이 안 죽는다 이 말이오. 오래 살아. 아멘. 그리고 구원하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마지막 구원으로 별일 있어 내가 너를 구원으로 너를 지키리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지금 다시 9절 다시 읽어 시작. 네가 막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지존자가 누구? 하나님이죠.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게 지존자가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곳이죠. 아멘요. 오늘 내가 왜 두렵고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까?
내 영적 현주소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맨날 못 들어가니까 여기 번제단 피제사 드리고 물두멍 통과 아주 초보 단계예요. 이게 바깥 뜰 단계. 뜰 단계 했으니까 여기 바깥이기 때문에 항상 세상에 나갔다 들어갔다 불안해. 안 편해.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와야 되는데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그게 안 좋으냐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요. 그게 말로 돼. 성령 임재가 와야 되고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성소로 좀 들어가 보자고. 할렐루야. 성소로 들어가니까 욥 얘기지. 욥. 욥이 성소로 들어갔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뭐랄까 나중에 귀로만 듣다나니 눈으로 배웁나이다. 이제 눈으로 보는 하나님 성령 불빛을 벗고 깨졌고 멀리 하나님 만났어요.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욥을 하나님 더 단계 복주려 하니까 버틸려서 빌매 이 번제단의 기도 여기서 이제 기도했고 버틸 원수에서 빌어보니까 일 올라가고 원수의 축복만 진정을 해버리면 일이 들어가 버린 거죠. 최고 수준에. 그러니까 그래서 양이 7절 14,000 곱절을 주어버렸어요. 오늘 신앙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 단계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 피난처를 삼아야지. 에베소 만나고 임재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들어가야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디서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 언제 체험하냐고요.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임재 가운데서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기단에 들어오는 이 예배 시간,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신 그 예배 시간에 그 예배 시간이 무엇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모인들이 안 온다고. 과연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건 하나님 몰라 믿어요. 그러면 지혜롭게 해야 돼. 지혜롭게. 나는요 가슴이 터져보려고 그래. 세상에 세상에. 여러분 어떤 것도 아니 염병 전염병 그러니까 거처로 삼았으므로 지존자의 그러므로 하나님 천만이 마음이 넘어져도 넌 안전하려다 이런 말씀 뭘라고 읽냐고. 그게 옛날에 하는 사건을 읽고 오늘 아무 관계 없잖아요. 문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 언약인데 이 말씀을 잡고 믿습니다고 이 말씀 따르면 왜 하나님이 안 지키시겠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가만히 말씀 묵상하면서 지성소 신앙이 과연 어디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지성소에 들어갔더라고. 자, 나를 사랑한 즉 건지리라. 나를 사랑한 즉 건지리라. 난 로마서 8장 28절이 정말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인데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합력의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합력의 선 안 좋은 것 중 앞에 선을 이루어달라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앞에 그거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전반부 그 다음에 그래야 모든 것이 합력에서 선을 이루느니라. 안 좋은 것 좋은 것 앞에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밖에 없어. 아멘요. 근데 지금 일이 꼬이고 복잡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랬어요. 막말로 사기도 당하고 도적도 맞아버렸어. 손에 봐버렸는데 어떻게 하라고. 내가 그런 것 같거든. 나는 주여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겠네. 잘 됐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나는 그것과 믿음으로 기도해요. 일이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고 분명히 내가 잘못해갖고 일이 커져버렸는데 어쩌란 말이오. 전능 하나 어디가 계십니까? 그 하나님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계속 기도하면 네가 죄가 무서워서 그랬다.
깨달을 알았어요, 알았어. 이제도 지혜를 깨우고 나를 고치고 나를 변화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 만난 가운데서 회개하고 거룩함 믿고 아 내가 까불고 교만해가 그렇게 됐구만. 내 교만기가 있어서 그래요. 교만기 회개하고 내가 내 자신 다 회개밖에 없어. 예, 나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아요. 사견한 것도 네가 욕심이 잉태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럼 아버지 나는 그것밖에 못했고 영이 열리지 못했고 기둥답도 없이 덮밖 그 사람 계약이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싸요 싸요. 그러니 아버지 나를 고치. 그래서 목숨 뭐 걸고 기도다가 금식도 하고 절하여갖고 영이 열렸어. 돈 좀 손이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얼마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다 이 말이. 아멘. 사랑한 적 건지리라. 근데 로마서 8장 28절 전후를 잘 봐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26절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시작.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 말을 탄식을 위해서 진히 간구하시니라. 자, 예, 다시 26절 띄봐요. 설명. 성령의 감동된 기도가 돼야 돼. 예, 기도가 중요해. 기도. 오늘 기도가 이제 분향단 기도가 있는데 도우시나니 기도 알지 못하나 성령이 탄식으로 친히 성령을 사로잡혀서 막 성령 앞에 기도하고 딱 기도인데 보면 압니다. 아멘 아멘 감사 감사 올라라라라 뭐 막 하면서 밤새 체라하면서 이게 성령 사로잡혀. 그 다음에 26절 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간구하심이라. 자, 성령의 뜻대로 간구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려고 딱 예비해 놓으면 이 복을 이런 복 받읍시다. 나는 물질에 제발 좀 복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복 주셔요. 엄청난 복을 주셔요. 얼마나 복을 받아야죠. 자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복을 받읍시다. 복을 준다 하겠어요. 복이 목적이어서. 근데 예수가 목적이고 주님 사랑하면 이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오는 복 그냥 이거의 목적이니까 기복으로 잘못된 거죠. 야, 이 복을, 근데 복을 주려면 그냥 안 줘요. 기도시켜. 계속. 그래서 뜻대로 간구하게 만들어. 그래야 응답 주고 내 머리에 똑똑해서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영광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기도시킨 것은, 아, 내가 기도해서 복받는 것이 아니고 복을 예비해 놓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게 만들고 구하게 만들고 그리고 복을 주시구나. 할렐루야. 기도보다 좋은 거 없어요. 절대 기도해서 만나지 않고 기도 그러면 임성 임재가 와요. 그 다음 28절 시작.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이 됩니다. 오늘 지금 시편의 말씀에 사랑한 자 건질 이어서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수렁에 빠졌는데 물에 빠지면 뜨기라도 해요. 수렁에 빠져보면 뜨도 안 해요. 쑥 들어가 버려. 방법이 없어. 빚이 한 100억이 적은데 이자 눈덩이 된 도저히 죽어도 못 갚아. 그럴 때는 그럼 수렁이에요. 그럼 그래도 건져버려. 하나님, 나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이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데. 근데 29절 또 이해봐야 돼. 시작.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만행자 중에서 마다되게 하라며. 아, 한 명의 선을 복받, 이걸로 끝내려고 29절 가야 돼. 복은 왔는데 내가 바꿔지는데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형상이 회복돼. 이제 그래갖고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만행자 중에서 마다되게 하라며.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수렁에 넣고 고난 가문에서 오고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한 명의 선을 이뤄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는데 보니까 물질이 복용한 건 내 영이 복용하고 형상이 회복됐어. 마다대에서 3절 시작. 그 다음에 시작. 또 시작.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영화롭게 구원이요. 영화로운 구원이 있어요. 햇빛 같은 구원. 자, 미리 정하신 자들을, 그러니까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결국은
26절부터 성의 탄식으로 기도하고 일이 꼬이고 복잡해갖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이루시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한 것은 영화롭긴데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간 사람 영화로운 구호, 햇빛 같은 구호인데요. 할렐루야. 나는 이 인생이 이렇게 문제가 많고 복잡하고 산전수전 힘들고 고통스러운 왜 이렇게 많을까? 괜찮아, 괜찮아. 저 사람은 너무 힘들어. 세상에 일평생 정말 목숨 걸고 많은 돈 한순간에 사기당해버렸어. 죽지요. 근데 그걸 견디는 사람이야. 3시간 기도하는데 그건 5시, 7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영이 열려본 사람이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난 그렇게 괜찮아요. 그런 것은. 감당할 수, 감당만 해봐. 감당 못하는 사람 절대 큰 문제 안 줍니다. 영화롭게. 그 사기친 사람은 사랑으로 불쌍해갖고 눈물로 기도해 줄 수만 있으면 영화로운 공이 되죠. 그것이 욥이 보였더니서 부렸더니 지수소 쏙 들어가 버렸어. 근데 나중에 1억 뜯겼는데 2억 온 것은 아무것도 아니 하나님 줄 수 있어 그거. 할렐루야. 지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면서 다시 왜 거처로 삼았으니 거처로 삼았으니 여호와를 거처로 삼았다면서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연병 전염병 어려울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느냐고 지금 물어보거든요. 천사가 돕고 성령 임재 가운데 무슨 놈 어둠이 와. 다 이거요. 전염병도 전부 다 악한 귀신들이에요. 다 쫓을 수 있어요. 무엇이 무서워요? 내가 어떤 신앙으로 주님 만나냐가 더 중요하죠. 또 하나 보겠어요. 자. 시편 16절 16장 7절부터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만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훈계하신 여호와 밤마다 양심이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해서 교제해야지요. 임재 여기 들어가면 임재 교제 음성 들립니다. 교훈 꿈으로 인치도 교훈하시고 말씀 주시고 계속 하나님 교제. 훈계하신 여호와 목사 설교 듣는 게 아니요. 오늘 시편 기자 하나님께 계속 훈계 하나님 나 훈계 계속 깨닫고 말했어. 이미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았어. 송축할지라 밤마다 양심 나를 교훈하다. 그다음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를 오른쪽에 계신 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자,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항상 주님 모시고 살았어. 그것이 지성소 임재지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임재하고 음성 듣고 교제하는 단계다 이 말이야. 아, 다 참 어렵네. 아, 여기도 힘든데 여기가 어떻게 자꾸 들어가라고 그러겠어요, 이거? 근데가 그냥 아, 적당히 여기도 돼요. 그게 좋겠어. 확실히 얘기해야 되겠어. 확실히 들어가 봅시다. 아멘. 딱 한 가지요. 이게 여기 이게 휘장이 제일 문제. 이거 휘장, 이 휘장 이게 예수님이 육체가 휘장에 찢어지면서 다 이뤘다면서 이 휘장이 찢어질 때 휘장이 그때 예수님 그때 휘장이 찢어져서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이 휘장이 깨져야 돼. 이 자아가 깨져야 돼. 그래서 결국은 예. 자, 항상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았어. 언제나. 언제나 모시고 살아. 임재 가운데서 교제하고. 지존 자를 거처로 삼아. 그분을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건데 대부분 신앙생활이 껍데기 신앙.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가고 그리고 전혀 오늘 주일성 되니까 천국 갔지? 눈땅에 찍었지? 이제 난 천국 갈 것이고 돈도 벌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돈도 벌고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이 돈 버는 현장이 없을까? 사업 현장이 없을까? 거기서도 응답받고 임재받고 새벽에 나오고 문제 응답받고 감동 응답받고 이렇게 지혜가 떠오르고 만나서 전부 전략을 짜고 금시고 기도. 그래서 주님을 거쳐서 주님과 동행한다 이 말이오. 여러분 어떤 문제나 축복이나 어떤 사업이나 어떤 목회나 간에 그것보다도 그거 어떻게 푸는 어떤 방법으로 일했느냐 그걸 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응답으로 성령 음성 듣고 있느냐 아니면 우연히 누가 좀 도와줘갖고 했느냐 너의 삶의 뿌리가 뭐냐 여호와 힘이시오 요새 하나님의 힘이요 요새요 반석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했다는 하나님의 생명이 능력으로 임재 가운데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인도만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내 영의 상태가 영화로운 구원으로 올라가 버려. 영화로운 구원으로. 내가 어떤 신앙인가. 자, 똑같은 항상인데 여기에 지금. 여호사 갈렙만 가나안 땅에 두 명 들어갔어. 그래서 쉽지 않아요. 맨날 애국 광야 가나안 목사님 그것밖에 모르네. 나 이것밖에 몰라. 근데 여러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지긋지긋한 광야 빨리통 이리 들어가 봅시다. 아멘. 왜 광야 있으려고 그래. 힘들어. 고난에 눈물 꽃짝이요. 어? 이 광야 얼른 통과해버려야지. 광야 통과하려면 광야 육신이거든요. 육신. 여기 육이고. 어? 육은 타락이 육이요. 원래 에덴에서 몸이에요. 몸 땄다. 몸. 몸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인데 에덴에서 몸이 죄짓고 나니까 다 육의 근성이 와버렸기 때문에 육은 절대 말 안 들어요. 육신의 소욕 절대 말 안 들어.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근데 이게 육이 육신으로 왔는데 육신으로다 고린도교회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의 속해로다 시기와 분쟁이 있냐 은사와 방언, 통, 예언 다 있었는데 시기와 분쟁이 있어? 아직 안 깨졌구만. 안 죽었어? 깨져야지. 뭔 시기와 분쟁이 해? 십자가 죽어야지. 그래서 여기 신령이 가나안 땅 여기 오는데 여기가 지금 요단강이야. 요단강을 요단강이 죽음의 강이요. 여기에 성령 불세를 받아야 돼. 여기서 불세를 받아버리면 요단강 건너야 요단강은 죽음의 강인데 여기서 불세례 여기서 물세례 여기는 홍해 물세례 여기 불세례 불세례 여기 불세례가 여기 금초대 여기요 여기 신령한 여기 신령한 자가 되면 신령한 자가 지성소인데 근데 여호사 갈렙이 12명에서 둘이만 들어갔잖아요 60만 명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 들어가면 끝나버린대. 여러분 신앙생활 목표가 어떻게 주님 만날까 은혜 받을까 하나님의 생명 음성 교제 역사를 받을까 여기에 총력이 갖고 그대버리면 저는 그래서 독수리 훈련을 받아라 독수리 참새로 살면요 바닥바닥바닥바닥 지쳐갖고 못 살아 근데 독수리는 이 세중 왕에다가 날개를 착 독수리 날개가 2m래요. 그리고 독수리는 지가 낳은 게 날개친 게 아니대요. 독수리 그 2m 무거운 어떻게 날개 안 쳐요. 펴서 기류를 타고 다니 기류. 날개는 믿음이고 기류는 성령인데 성령의 기류를 타버리면 폭풍이 불면 독수리는 더 높이 떠버려요. 잘 폭풍을 각을 이용해. 폭풍이 환란이요. 코로나요. 별거 다 와. 그 폭풍을 통해서 날아야지. 올라가야지. 그때 만나는 건데. 얼마나 높이도. 근데 참새는 폭풍이 못 날아. 폭풍이 날아버려. 폭풍이 나를 끄지고 가버려. 폭풍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게 신령한 자거든. 저는 비행기 이륙할 때 보면 우리 자 성립 비행장 딱 비행기 탔는데 이륙할 때 팍 속력이 되거든요. 300, 400km를 시속 달려야 돼. 그래야 날개가 착 올라가 버려요. 근데 100km 갖고는 안 올라가 버려. 이게 문제네. 그래서 300km는 3시간 기도, 400km는 몇 시간 기도가? 알았게 생각해. 500km는 그렇죠. 그 정도는 깊이 들어가면 날죠. 영이 열리죠.
초대교회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다고 그러는데 몇 시간인지 모르고서 야곱은 낙타 무릎대 또 기도해서 영이 열려갖고 음성 듣고 다 했어요. 지금 시대는 어떻게 된 시대인지 이놈은 신학이 맨날 학하다가 연구하다가 연구는 혼이에요. 하나님 연구가 아니요.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머리로 안 돼. 계시요. 계시. 여기는 계시가 되거든요. 음성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기 좀 어떻게 들어갈까?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첫째 부활도 참여할 것이고 F카드 부활될 것이고 음성 들을 것이고 목회도 잘 될 것이고 안수에서 병이 나고 불이 와버리고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가정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도 여행도 가야 되겠고 한 시간만 와서 좀 적당하게 좀 타봅시다. 지금 한국 예배가요 참 안타까운 것이요. 중국 가서 예배드리면 5시간, 7시간 드리거든요. 러시아도 그러거든요. 진짜. 7시간 예배 드려요. 주일날 낮을. 설교를 30분이냐, 30분, 40분이냐, 5분 갖고 왔다 갔다 해. 눈치 봐야 돼, 내가. 아이고. 그게 하나 예배에 그게 만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시간 하면 수가 떠들어, 30분에서 수 몇 명 오냐, 거기에 맞춰. 수에 맞춰! 편질된 이 교회들이. 저도 어쩔 수 없어, 똑같아. 그걸 초월 못해. 저는 콱 내 맘 같으나 2부 3 합해갖고, 10시부터 해갖고, 한 두세 시간 해버리고 싶어. 그러라고 계획했다가, 뭐, 주차장이 몇 번 어떻게 해야 되고, 차가 와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못해.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어. 진짜로. 예배답게 드리고 임재해야죠. 초대교회는요, 그걸 안 했거든요. 몇 시간 했거든요. 우리 개념, 예배 몇 시간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개념 자체가, 현대교회가, 임재 갖고 지성소가 한 번, 아따, 목사님, 뭐, 3시간 기도 300km고, 4시간 400km고, 이륙하라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날마다 모였을까, 매일. 매일 모였어. 지금 그런 시대에 부부 직장 생활하는 시대예요 목사님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만 어제 시대 따라가라겠어 응? 하나님 바꾸려고 우리가 바꿔야지 응? 지금 일본만 가도 아파트 20평 아파트 살아요 우리나라가 40평 50평 저 핀데 사갖고 전부 카드 그런 데다가 어떤 사람이 그러대 화장실 하나 있는 것을 두 개를 만들면서 일주생이 끝난대, 그 아파트. 그래서 40평, 50평 하나 사갖고, 그래갖고, 그래 죽어. 화장실 하나가 두 개로 바꿔주면 끝나. 그게 인생이요? 짜잔한 인생들. 일본 잘 사는 나라가 20평 아파트가 충분해요, 20평이면. 응? 천국 잘 갑시다, 아멘. 나는 목구멍 잘 갔다면 제발 부부 직장 생활하지 마라. 나는 이일성 목사 삼마학교 그 참 존경하는데 그분이 놀랬네. 자기 교회 고등학교 교사예요. 고등부 교사, 고등학교 교사면요. 여자로서 최고 하이라이트 직업입니다. 딱 그랬대. 1년 얼마 벌어? 한 달에 200? 1년 2천이네? 10년 2억이네? 2억 4억으로 인생 그걸 목숨 걸래요? 사표 내세요. 남편하고 셀리들이 이래. 먹을 수만 있으면, 남편이 직장만 있으면. 벌신수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생각해봐. 200만 원 저 죽였는데 1년 얼마야, 그게? 2천이고. 어? 10년 해봐, 2억이네. 아무것도 아니고, 돈, 2억 그런 거. 어? 내가 근데 직장 버리라고 막 그거 한 게도 아니고. 내 의도는 무엇이 중요하냐고 무엇이 지성소로 좀 들어가라 해도 그래야 직장나야 지성소 들어가면 그것도 아니요 지성소가 최고 어떻게 들어가 볼까 거기 인생 목표를 한번 걸어봅시다 아멘 생각 자체가 아주 지성소 다 들어갈 때까지 주일 나시고 저녁은 맨날 그림 갖고 설명할 거예요 아멘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때마다 설교 내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또 지성소 또 하나 보여줄게. 자, 그 다음에 시편 17편. 시편 17편 14절부터 15절 시작. 여호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져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들에게 물려주나이다. 여기까지 보세요. 일반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나를 그 건져 뭐냐?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산업을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다 세상에 여기에 가치관 못 넘어요. 유산 물려주고 자녀로 만족하고 재물 배를 채우고 그런 수준은 절대 여기 못 들어가. 그러면 그 다음에 자 15절 시작. 나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을 만족하리다. 와. 나는 산업을 자식한테 물려준 것 만족이 아니고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주의 얼굴 좀 봐. 내 얼굴을 찾아봐. 얼굴 봐잖아니.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닮아서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신령한 자로서 음성 듣고 교제하고 그 음성 듣고 교제하고 신령이 갖고 예언하고 돌아다니고 그게 아니오.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북한 위해서 동성애 때문에 차별 금지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울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고 그런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에 말했잖아요. 여호와 말씀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사야 이만이라 말씀이 이만이라 그래서 가서 전했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그대로 됐어. 주님과 만남의 거지를 가져야 된대.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가치관이 무엇이냐고 무엇을 향해서 가냐고. 새끼 밥 먹고 살아요. 나는 직장 뛰어채우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가는가? 무엇 때문에 만족한가? 또 나는 맨 나오네. 우리에게 용잡아갖고 이 교회 때문에 강주가 살고 한국이 살고 북한 살고 세계가 산대. 기뻐 좋아서 밤새 잠 못 잡아서 진짠가 가짠가 두고 볼까요? 그럽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까? 나는 그 비중 붙잡고 목숨을 기도해. 하나의 매연의 선지자면 그거 이루시겠다면 이루라고 해야지, 기도해야지, 이제. 아멘. 아, 그보다 더 좋은 거 내가 있어. 무엇 때문에 기쁘고 감격하냐고. 그 사람 딱 보면 뭘 제일 좋아한가? 바로 그 사람이 그거요. 돈 주식도는 맨날 그쪽 하시면 신문 딱 보면 어디면 본가 봐봐. 정치인 먼저 봐야죠. 정치면 복잡, 뭘 복잡. 스포츠. 누가 이겼다네. 청년들이 그러고 하셨어. 아, 어차피 정치 지도부 집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사단의 집을 쓰고서 정사와 건설 얻은 주관자들이 있는데, 이겨야지. 물론 싸우는 방법이 나는, 막 으쌰으쌰하고 대모하고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기도로 싸워야 돼. 지금 정치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 관심이 어디 있냐고요. 무엇을 위해서 하냐고요. 무엇을 위해서 기쁘냐고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고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정말 나는 그래. 아무리 은사 능력 받아도요. 의식의 사고방식 구조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뭐이고 하나님 마음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은 사람은 사울왕도 성령 받고 다윗도 성령 받았는데 사울왕은 성령 받고 그런데 골리앗 죽었는데 골리앗 때문에 다윗의 인기가 충천하니까 나중에 골리앗이 다윗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 왕국을 위해서 자기 왕관 뺏기가 봐서 그 졸장부가 의식 사고방식이 예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목숨 걸겠다는 그 목표가 아닌 것은 인생 가치가 안 바꿔진 것은 아니더라고. 목사고 장로 못해.
생각 자체가 전혀 자기를 위해서요. 안 죽었어. 주님의 마음을 좀 가져봐야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일상 구원해야 되고 살려야 되고 생명 살려야 되는데, 응? 그러니까 결국은 지성소가 아이고 신령한 영이 꿈이나 꿔야 된가? 난 그부터 죽은 것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여기 안에 법궤 안에 법궤 안에 금망 안에 만나가 있거든요. 여기도 맞습니다. 금망 안에 만나 먹은 사람들은 주님과 은밀한 교제한 사람이요. 주님의 같이 울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의 심장 가지고 산 사람들. 난 주님의 종으로 사는 거요. 이제 주님 이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가 되면 돼. 어차피 내가 죽어버리니까 전부가 되죠.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예요. 모두가 인생의 전부예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 하나님 때문에 죽었고 나의 기쁨, 행복 오직 하나님이고 나의 인생 하나님이고 은혜로 살고 내가 예수를 살고 잠깐 사는 인생 내가 주님을 살 것이에요. 그런 인생의 목표 거룩함이 없는 인생은 능력받은 어디요? 타락할 건데 병 고치고 타락한데 변질돼 버린데 의식 사고방식 자체가 가치관이 안 변해가지고 그래서 기독교가 하락 종교가 되고 하등 종교가 돼버렸어요. 고상해야 되거든요. 거룩해야 되거든요. 정말 예수님께 살아야 되고 선양 목사 같이 주기철 목사 살아야 되거든요. 주기철 선양 목사는 다 밥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눈치껏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생명이 없어. 십자가 없어요. 예수의 생명 없어요. 주님과 같이 살질 않아요. 여기에 들어가면 주님 진짜 만난 사람 주님 잠깐 만난 사람들은 두 돌판이 가슴에 있고 쌍난 지팡이가 쌓았고 부활의 능력에서 병도 고치고 여기 어떻게 들어갈까? 나 여기 못 들어가갖고 나는 깨울 때 주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나는 주의 형상으로 닮아지면 프랑스는 거지같이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해서 프란스는 기도하다가 자기 몸이 붕 떴대요. 공중에서 붕 떠서. 몸뚱아리 붕 떠갖고 예수님 외교해. 인간의 최고 경지죠. 늑대를 회개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더라고. 전부 목표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 없어요. 저부터. 날마다 회개밖에 아니야.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맨날. 거기서 다 변질된 줄 모르고. 수에 매여갖고 예배당 몇 평에 몇 부에 몇 명 모인다네 그러면 금방 나도 그 나도 한번 이제 해볼까 입 벌리고 앉았어. 솔직히 그래. 이렇게 설교하면 내가 안 할 거 아니야. 또 그래 내 안에는. 그래서 프란시스가 안 되더라고. 어디서 그래서 나는 날마다 고민해요. 고민해. 맨날 외식하고 우리가 지성소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주님의 마음 갖고 주님의 아픔 있고 주님의 눈물 있는 사람이 주님의 생명인 사람이 복이에요. 나는 이번에 코로나 활동 가만히 볼 때 정말 어떻게 말해야 될까 적어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고난 어려움을 그것 때문에 예외를 안 드려 하나님의 임재를 몰라 그 하나님 전능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 어디 갔어? 불교나 똑같이 믿는 것이 적어도 근데 아직 여기 있는데 여기 허락하면 안 돼. 흉내 내갖고 안 되거든요. 아, 안 편하다니까 이거 뭐 그만 집에 있어야지 어쩌겠어. 억지로 앉혀놓으면 시험 들고 영적 실력이 영성 자체가 평안이오고 하나님의 거처로 삼았으니 나는 걱정 없다. 나는 주님 앞에 있으니 걱정 없다. 그렇게 마음이 되어야지. 그게 능력이지.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온 거예요.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온 거예요. 흉내낼 수는 없어요. 한두 번은 안 돼. 영적 내공이 길러져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적어도 우리가 이런 시편 기자를 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